라일라! 바이켄. 넌... 렘니셀 밸런타인. 이룰리아의 특기 여단자. 내 이름이 안체제파 명단에도 올라가 있었나? 아니, 특별 재난 상담사 명단에 있던데. 여기 있는 건 우연이야? 길을 잃은 모양이야. 딜라일라, 그게 이름인가 봐. 그 말밖에 안 하더라고. 근데 애들 싫어해? 평범하게 걸어다니는 애들은 좋아하지. 어쨌든 애잖아. 저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겠어? 힘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어. 에너지가 계속 팽창하고 있어. 너희들 쟤를 어떻게 하려는 거야? 위험합니다. 대답해. 이제서야 나타나가지고 쟤는 내 누구든 상관없습니다. 지금 상황에서 저 애를 무력화시키는 게 우선입니다. 무력화? 그게 뭔 소리야? 저건 그냥 꼬맹이잖아! 저기 도시가 보이십니까? 당신이 말한 저 꼬맹이는 저기 있는 12만 명을 포함해 9킬로 반경의 모든 생물을 소멸시키려 하고 있습니다. 어딘가 먼 곳으로 도약할 셈이야. 그러면 도시가 말려들겠지. 저 애한테는 그럴 의도가 없다고 해도 지금의 힘으론 그렇게 될 게 확실해. 요람대와 같거나 그 이상으로. 먼 곳? 화이트하우스인가? 조심해. 고마워. 지원은? 메이 쪽은 금방 올 거야. 근데 진짜 수도에 연락 안 해도 되는 거야? 문제 없어. 여자애 한 명에 다크 어른이 네 명. 당연히 문제 없죠. 진정해. 최악의 결과가 뭔지 알아? 저 구체가 붕괴하는 거겠죠. 반나절 혹은 1초 뒤에. 아니, 그 다음이야. 반나절 혹은 1초 뒤에. 수도 쪽은 화이트 하우스 테러에 집중해야 돼. 이 일은 우리끼리 해결할 필요가 있어. 하지만 저희가 주민을 다 대피시킬 순 없습니다. 그러니까 저희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. 이런! 배드맨? 배드맨이 확실한데! 왜
하는 거지. 네가 저희를 공격한다고 하니까 그렇지. 너한테 소중한 사람이지? 오해하게 해서 미안해. 근데 잘 봐, 울고 있잖아.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. 동료도 불렀으니까 우릴 믿어. 우리끼리 싸우고 있을 때야? 오빠... 어떻게 나도 멈추려고 했는데... 근데 아무리 해도 멈출 수가 없어! 시간을 벌어주고 있어. 따라와. 저 에너지의 중심에 소녀가 있단 말인가? 얼마나 가까이 갈 수 있어? 닫힌 구조로 되어 있는 구체라서 중심으로 갈수록 위험해. 초고밀도의 정보 공간입니다. 평범한 사람은 가루가 되겠지요. 그럼 최대한 접근해줘. 어차피 이미 들어와 있는 셈이니까. 파우스트 선생님은 소녀를 구해낼 방법을 찾아줘. 상황은? 아마 저 사람이 제일 잘할 거야. 치, 다 아는 인간들이구만. 바이켄 씨. 여기서 도시 전체에 경고할 수 있어? 지금 패닉 상태일 거야. 할 수는 있을 텐데. 왜? 도시 바깥으로 도망치는 사람은 소멸돼. 뭐? 기술이 미숙해서 공간 교체 방식이 너무 거칠어. 이 도시는 지금 백야도도 현세도 아닌 고립된 공간이야. 어쨌든 시간이 없어. 당신이 왜 정부 쪽 사람과? 아니, 난 그냥
저 꼬맹이 일행이야. 저도 그냥 첩보원입니다. 하지만 굳이 지금 화이트 하우스에 가고 싶지는 않군요.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테러 사건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까? 저 녀석은 딜라일라. 지금 화이트 하우스에서 사건을 벌이고 있는 놈한테 오빠가 죽었지. 그 원수를 갚으려는 거야. 오빠? 혹시 배드맨 말하는 거야? 그건 움직이는 이불 아니었어? 진, 좀 멍청한 게 네 매력이긴 한데 그딴 게 인간일 리 없잖아. 배드맨은 인간이야. 죽었지만. 그래서 그게 진짜였는지는 확실하지 않아. 하지만 딜라일라라는 아이가 배드맨의 동생이라면 습격한 이유도 저 거대한 구체도 설명이 된다고 할 수 있지. 문제는 목적지가 왜 화이트 하우스냐는 거야. 배드맨의 원수를 쫓아가는 거 아니야? 그를 죽인 사람은 이룰리아의 지하에 갇혀있거든. 전 성황 아리엘스 얘기야? 아리엘스라고? 뭐야, 신이 한 얘기가 헛소리는 아니었던 건가? 아는 게 있으면 빨리 말해줘. 겉과 속이 다른 녀석 얘기야. 실체는 안쪽에 있었다고 할까. 딜라일라의 원수는 원래 아리엘스 안에 있었어. 그전엔 다른 녀석들 안에 있었고, 그 안에 있던 게 내 원수이기도 한 그 남자야. 내가 그 남자에 대해 좀 아는 편이라서 그래서 딜라일라가 날 따라다니게 됐어. 부탁 좀 할게. 경찰한테 데려다 주기만 하면 돼. 내가 왜? 네가 데리고 가면 되잖아. 나 요즘 바쁘다고. 지금은 거울도 만들기 시작해서. 거울? 요즘은 우산만 갖고는 먹고 살기 힘들거든. 진짜 그 남자가 맞는 거지? 아직 누님한테 베이고 싶진 않아. 그런데 진짜 미국까지 가려는 거야? 가깝잖아. 20년 동안 헛걸음친 거리보다야 훨씬. 그러니까 그 얘긴 그만해. 내 복수를 그만두게 할 수 있는 놈은 아마 너밖에 없을 거야. 하지만 대답은 이미 알잖아. 아니, 한 명 더 있어. 누구? 언젠가 내 거울이 가르쳐 줄 거야. 그게 제일 가망 없는 놈일 것 같은데? 다 왔다. 여기서부터는 혼자서 가. 이 녀석 어딜 갔지? 여기까지 왔으니 알아서 하겠지. 어쩌자는 거야? 따라오지 마. 가라. 자꾸 쫓아오면 베어버린다.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네. 딜라일라, 넌 대체 뭐냐? 같은 존재를 쫓고 있어요. 오빠의 원수거든요.
뭐? 안지, 이 자식. 무슨 생각인 거야? 제가 부탁했어요. 사정을 얘기했더니 바이켄 씨에 대해 알려줬죠. 닭살 돋으니까 그렇게 부르지 마. 그럼... 언니... 그건 다 아닌 것 같은데! 복수하려는 거냐? 내가 할 말은 아니긴 한데 그런 짓을 해서 어쩌려고? 제 대답은 아마 언니 대답하고 똑같을걸요. 글쎄, 나이나 입장이 달라지면 말의 의미도 변하게 돼. 어린애 아니거든요. 자기가 어린애 아니란 말은 믿을 게 못 되던데. 잔소리처럼 들릴지는 몰라도 이건 애들 장난 같은 게 아니야. 12살이라서 복수가 장난인 것 같아요? 개 죽음이야. 그걸 원해? 저를 훈련시켜주세요. 같이 싸울게요. 주위를 둘러봐. 난 동료 같은 거 안 키워. 언제나 혼자였으니까. 너무 배고파서 쓰레기통을 뒤져본 적 있어? 도둑질을 하다가 그 죄책감이 흐려져가는 무서움을 알아? 나하고 대등해지고 싶다면 너도 나랑 똑같이. 똑같이. 안 돼. 넌 나하고 똑같아지면 안 돼. 어째서죠? 믿기 힘든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! 화이트하우스 주변에서 총격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! 상대가 누구인지, 목적이 무엇인지, 전투적인 대응이 어떻게 들키지 않고 침입했는지, 현재까지도 자세한 내용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! 국가적인 긴급 사태를 맞아 각 보도기관들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! 대로. 그놈이다. 화이트하우스... 잠깐, 어디 가는 거야? 이제 됐어요. 혼자라도 쫓아갈 거예요. 안 돼! 어째서죠? 저런 외국에서 죽었다간 무덤에 아무도 안 올 거다. 가족은 오빠밖에 없어요. 오빠님이 죽었고요. 그리고 전 힘만은 오빠보다 강해요. 이부지는 문제가 아니야. 넌 이 세계나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해. 어째서죠? 내가 복수하지 말라고 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될 거야. 그렇지? 나도 그래. 그래서 잘 알지. 그러니까 난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. 다른 놈들하고는 다르다고. 나한테 맡겨. 넌 이런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아선 안 돼. 어째서죠? 멀쩡한 어른이 더 많아져야 되니까. 어째서죠? 아, 그냥 좀 들었고 매... 어째서냐고요! 제가 애라서 실수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요? 사냥감을 뺏기는 게 싫은 건가요? 전 언니를 방해하지도 뱉지도 않을 거예요. 어째서 같이 죽이자고 말하지 않는 거죠? 같이? 전 사람을 죽이고 싶다고요.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제가 멀쩡한 어른이 될 리가 없잖아요! 딜라일라! 어려운 건 잘 모르겠지만 딜라일라를 구하고 싶지? 내가? 그래서 여기 있는 거잖아. 치. 당신이 같이 있어야 저 아이도 복수를 포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? 뭐라는 거야? 말이야 쉽지. 그래, 쉽진 않겠지. 이 도시에 12만 명과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합쳐도 당신밖에 못할 테니까. 확실히 그녀의 정신 상태가 진정되면 사태가 수습될 가능성이 있지요. 당신 아이의 원수는 우리 아저씨랑 아빠가 꼭 갚아줄 거야. 응? 잠깐, 뭐부터 지적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나한테는 애가 없어. 네? 근데 왜 안달을 차고 있어? 이건 또 무슨 소리야? 아,
아. 난 또 뭐라고. 다들 내가 놀랄까봐 그러는 거지? 맞아. 엄마도 애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거라고 그랬어. 그치만 나도 벌써 5살이라고. 애기를 어떻게 만드는지 다 알아. 눈으로 만드는 거잖아. 저기 좀 자세하게 말해줄래? 어? 아, 나도 들은 얘긴데 어느 날 엄마가 한쪽 눈이 빠졌대. 그래서 아빠가 놀라서 자기 눈을 줬대. 근데 뭐가 잘 안 맞아서 아빠가 준 눈이 자꾸 튀어나오고 엄마 눈은 저절로 나왔대. 엄마가 이것저것 해줘서 아빠도 나았고. 그랬더니 땅에 떨어진 아빠 눈이 내가 됐대. 되게 어려운 거구나. 나중에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될 거다. 그래? 뭐 별로 상관없어. 충격적인 건 익숙하니까. 아무튼 간에. 그래, 신. 넌 반은 기어였지. 남들과 다르다는 게 견디기 힘들었을 텐데. 나한테 너만큼 강한 마음이 있었다면. 불공평한 거야. 우리도 사실 바이켄하고 똑같은 상황이었는데. 나한테는 존이가 있었어. 에이프릴도, 쾌적된 동료들도. 바이켄한테는 그런 행운이 없었던 거야. 우리가 그 시간을 되찾을 수 있게 해줄 말이 있을까? 끝났어요. 일단 움직이면서 설명드리지요. 메이시, 윈치와 와이어를 최대한 많이 준비해주세요. 응, 뭔가 아주 무거운 걸 견인하려고? 혹에 부하가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있어? 어림잡아 알아낼 수 있겠어요? 감으로 맞추라 이거지? 진씨, 닥터 패러다임에게 연락해주세요. 이 메모에 적힌 대로 행동하시고요. 오케이. 마지막으로 램리사씨, 당신은 소녀의 에너지를 흡수해주세요.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. 안타깝지만 이 작전에 정답은 없습니다. 당신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결정될 겁니다. 그러니까 절대 정신을 팔면 안 돼요. 요점은? 저한테 무슨 일이 생겨도 신경 쓰지 마세요.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. 체력 승부예요. 저는 저 소녀를 구하기 위해서 모든 걸 걸겠습니다. 아는 사람이야? 그건 아니지만 저한테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서요. 난 당신의 속죄를 위한 도구가 아니야. 네? 왜 그런 말을? 다들 미안해. 작전이 실패한다면 사과할 기회가 없을 테니까. 뭘 해도 좋으니까 당신도 도와줘. 안 돼, 오빠. 어서 떨어져. 너는 억누를 수가 없다.
미안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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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들 미안해요. 램리설 씨, 저를 왜 부른 거죠? 마법 응용학 분야의 최고 권위자니까. 아주 옛날 얘기죠. 아주 옛날. 그래, 난 당신의 과거를 알고 있어. 그래서 당신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도와줄 거라 생각했어. 당연하죠. 그럼 말해줘. 당신은 저 아이를 구하길 원해? 아니면 명예로운 죽음을? 여기엔 이에타상 같은 건 모르는 사람들만 불렀어. 다들 타인도 자신도 포기하지 않지. 지금의 난 지휘관에 적합하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해. 그러니까 온 힘을 다해 지키겠다고 약속해줘. 자신까지도. 딜라일라를 구하고 싶다면 나한테 그 각오를 보여줘. 각오가 필요하고 나였나. 조심해. 직업병인지 남의 말을 듣는 것만 잘하게 되었죠. 인간이 아닌 당신이 훨씬 더 인간을 믿고 있군요. 주영이 물러갔나?
함께 하십시오. 이젠 늦었어. 선생님, 이러다 어중간하게 정의가 시작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? 아니, 포기할 순 없지. 조심, 조심이다. 조심, 조심, 조심! 그냥 안 들을래. 꼬맹이, 괜찮냐? 기운이 없어서 빨리 밥 먹고 자고 싶어. 딜라일라, 구해낼 수 있겠지? 구해낸다, 라. 앞으로 저 녀석은 복수를 하든 못하든 곱게 죽진 못할 거야. 다르게 사는 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말이지. 누구였더라? 전에 똑같은 말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. 안지였어. 너한테 한 말이었지. 뭐야? 딜라일라의 전의는 막을 수 없습니다. 단장의 역할은 같이 도약해서 그녀를 보호하는 겁니다. 정보 압괴가 시작됐어. 아, 당신은... 진정해. 도시는 괜찮아. 저 사람들이 어떻게든 해낼 거야. 하지만 너도 알고 있지? 이제부터 넌 어딘가로 도약하게 돼. 나도 같이 가서 지켜줄게. 도약하다니 어디로? 단장은 구체의 에너지를 흡수하고 있어요. 하지만 이렇게 큰 힘이라면 저 소녀의 상태가 진정되지 않는 한 최악의 경우엔 이 별을 벗어나겠죠. 단장을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. 믿는다. 너희들의 신념은 뭔가를 구할 수도 있구나. 무서워.
언니. 얌마 딜라일라, 모르는 분들한테 민폐나 끼치면 어떡하냐? 어서 피해! 당신은 이 정보 밀도에 버틸 수 없어! 어, 그래. 고맙다. 너였구나. 안지가 말한 거울이 바로 너였어. 언니. 집에 가자. 같이 가는 거야. 그리고 앞으로도 같이 자고 일어나고 밥을 먹고 같이 웃자고. 그리고 복수도 포기하는 거다. 기어도! 기어가 구해준 거야!